한중일 TFT 최강자들 간의 맞대결입니다. 2021 TFT 아시안 챔피언십 대회 2일차 진행의 최민준이고요. 신정민, 임성춘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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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1일차 경기가 있었는데 팀전의 묘미를 좀 느낄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전략들도 나왔었고 뭐 다소 일본 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그 조합 이런 쪽으로 많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사토 선수가 예상의 복병이었습니다.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면서 참가했던 모든 그 두 개의 매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약간 더 따라와서 이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일본도 좀 반등할 수 있겠죠. 네. 결국에는 매치마다 두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국가들이 나오는데 그때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만약에 뭐 1등을 한다 하면은 곱하기 2로 해서 엄청난 또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중간 순위는 한국이 어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게 됐는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잠시 함께 확인하시고요. 대회 일정과 개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틀간 진행이 되는 대회입니다. 어제 경기가 있었고요. 오늘 2일차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총상금 10,000달러의 규모고 어제 타요 감독이 얘기를 했었는데 잘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수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타요, 못합니다. 네, 클래스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다 이 많은 그런 포상금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거실에서 조개탕을 드시던 그 아내분께서는 그 사실을 좀 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회 상금까지 좀 살펴봤는데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점수가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치러졌던 대회와는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더블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약간 점수에 수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총 6개의 매치, 6라운드를 진행하고 어제 3개 라운드를 끝을 냈죠. 남아있는 3개 매치, 이 라운드 안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국가가 우승할지 정해지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 3개 매치가 남아있는데 그 안에서 한 국가당 두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매치가 정해집니다. 네. 그 안에서의 그 높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의 점수를 더블로 주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점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위가 6점, 2위가 4점, 그리고 7, 8위가 마이너스 점수되기 때문에 어제 2라운드에서 중국 선수들이 7, 8위를 기록하면서 점수를 좀 많이 깎았습니다. 예, 이 점수를 한 번에 좀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한국 선수들이 만약에 두 명 출전하는 그런 이 스테이지라면은 네. 그 중에서 높은 순위,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죠. 네. 4점을 가져가게 됐을 때 곱하기 2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찬스 스테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순위가 만약에 1, 2위였다면 최대 12점에 4점까지, 16점까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 제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을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선수들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프기 선수 8차선 두리준이 엠돈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코치의 이제 감독의 타요, 아하. 그리고 코치의 조에피롱이 총 6명의 대한민국 전사가 아하. 네, 한국 대표팀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리로, 홍리안, 린샤오베이, 빙깐 어제와 출전 선수가 좀 다른데 또 플랫폼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뽑은 것 같고요. 예. 일본 선수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 누쿠마루, 또 이 사토, 또 이 티모. 이제 어제 그 사토 선수의 그 활약 자체가 꽤 있긴 했었는데 비주얼적인 면에서는 티모. 네, 티모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스 선수가 조금 더 매력적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리액션과 네. 여러 가지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본 선수들의 활약상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경기 결과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3개 라운드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더블 스코어라고 나왔던 저 매치에서 한국 선수들이 총 10점을 가져갔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를 가장 많이 챙기는 데 성공을 했고 그 외에 다른 그 매치 안에서도 마이너스 점수를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다 잘 풀어주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3점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고요. 중국이 16점, 그리고 일본이 11점으로 1위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점수차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다면 2021 TFT 아시안 챔피언십 1차 첫 번째 경기 사다리 결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명이 출전하게 될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중국이 사다리를 타면서 이제 정해졌고요. 2라운드는 일본이 두 명의 선수가 출격하고 3라운드 때는 대한민국의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준비가 끝났네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네네네, 아, 샤, 됩니다.
이세 뭐 쌓여 한국가 내가 들어 한국가 내가 들어 힘없으면 보기만 해도 웃겨. 그리고 눈물을 가지고 시작했네요. 아 그렇네. 브랜드 확정 맞습니다. 이번 판 일본에서 잘 풀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레오나 포피 이런 거 아 견제하지 마 견제하지 마세요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이거 쓰려고 들고 있는 거 견제 아니야. 어 일본이 점수 먹는 건 상관없어. 어 일본이 아직 예,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게 일본이 만약에 1등에서 12점 먹으면 아 아니, 어차피 아니, 이거 중국이 두 명이구나. 맞네요. 우리도 더블 스코어 합니다. 아니 헷갈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각각 선수마다의 그 뭐라 이게 성향이 달라서 성향이 다른데 유난히 엠돈 선수가 튀어요. 어제도 계속 누가 브리핑해 준 거 뒤늦게 어 여기 이거다! 아까 얘기 다 끝냈는데 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좀 약간 독특한 선수이긴 해요. 네.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빙거 너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들 막 너프라고 하는데 어 난 별거 아닌 것 같던데? 라고 사용을 해보니까 아 이래서 너프구나. 그러니까 좀 부딪혀 봐야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 좀 답을 알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알 순 없지만 뭔가 듣기만 해도 뭔가 즐거움 네. 즐거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 5시 방향에 보이는 그 얼굴이 보이는 화면을 보면은 웃고 있는 예, 좀 장면들이 꽤 많이 잡혔었습니다. 아 그렇죠. 에이토로가 호시이치나노가 매치 기니나루케도 난나이 예 얼굴 액션 보세요. 레벨업 할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레벨업이다. 레벨업. 그래도 이 판은 AP 좀 있다. 내가 용광톱을 그냥 만들어버리고 지금 A팀 세핀 체력 세핀. 낮은 중국 선수를 내가 확실하게 그 약간 물귀신 작전으로 해버릴게. 진짜로 먼저 먹어. 야 아니 근데 얼마나 진짜 잘 준비하고 네.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두인주인 선수의 그 스탠스가 대단합니다. 예.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죠. 일단 그렇죠. 8등은 하지 않는 그런 전략들 처음부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오 갈리오 4코 챔피언의 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아, 여기까지 이제 정보를 파악했죠. 중요한 인물들 이성 오용족고 한데 이게 오용족이라는 게 이거 리스크가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성이라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붙어야 돼요. 이거 누누나 뭐 자이라 오 아, 욕심을 대생. 좀 줄이는데요. 네, 오용족은 아니다 싶었죠. 그렇죠. 대생으로 일단. 데려갈 사람 발목을 잡아야 되는데. 야, 리로 벨코즈 이성. 오케이. 어허. 오케이. 돈 얼마야? 하름 앞에요. 얼마 주는 것 같아? 아, 10 얼마? 히들 2부터 줍니다. 야, 벨코즈 이성 있다. 오케이. 벨코즈 이성이 5개 쓸게. 아이템 하나 있단 뜻이네. 자. 안 나옵니다. 아, 나왔네요. 파이팅 빅트 나이가 아니네. 아. 네, 뭐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루시안에 상공템이 들어가 있고 피읍이 없으면 약간 순간적으로 버티는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벨코즈도 있고 그 레이저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중요하겠지만 벤시는 한 틱만 막아주거든요. 그렇죠. 자 두니준이 선수와 만났습니다. 자 소라카의 스킬이 과연 어디로? 자 일단 중앙으로 갔고요. 또 볼리베어가 덧발 한번 벗기긴 했는데 그 이후에 오, 자 계속 잘 들이 받았어요. 잘 들이 받았어요. 아오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루시안을 소라카 버텼고요. 소라카 한번 더 한 번 더. 일단 8레벨을 찍을 순 있는 입장이긴 해요. 사토 선수는 약간 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오 이거 딩고. 야. 근데 지금 당장에 너프에 너프를 먹은 딩고로. 계속 버틴다라는 거 힘들거든요. 민수도 없고 민속도 이 너프를 받은 상황이라서 과연 스킬을 쓸 수 있나가 문제입니다. 아, 딱히 없네. 그래도 한두 턴 정도만 좀 버텨줄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침장 재활용을 계속해주고 있는 사토 선수입니다. 소신의 기원자를 가지고 있는 시너지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한 틱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한 턴을 좀 봐야 그 다음에 레벨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 순식간에 녹여버리네요 드레이븐을. 지금은 딜템 구성을 하는 게 오히려 잘된 상황이 되어버렸었고요. 네. 다 뚫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헤카리브가 카타 있어요. 역시 헤카리브. 아니 헤카리브를 너무 사랑해요 팀원이. 하트도 쓰는데 캐코 카타 있어요네. 약간 그 본인 경기를 이제 직접 중계도 하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원래 네, 저도 그래요. 집에서 혼자 혼자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안드레스네 그래요. 근데 엠돈 둘리줄리 선수가 AP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다 딩거 이성작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보니까. 바꿨어라. 아, 안 바꿨. 오히려 리루 선수. 아 근데 위치를 바꿨는데. 게다가 그 외엔 또 없고요 저 주변에. 딩거. 오 그래도 첫 번째 레이저가. 레이저. 진짜 던져서. 아, 안 바꿨으면 위치를. 네. 진짜 실수했다, 이거. 아~ 이게 백호즈가 상대할 때 이런 게 까다로운 거죠. 그렇죠. 배치에 있어서 대각으로 만났을 때 정말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건 지금 홍리안을 만나는 거예요. 네.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아, 엠돈 만난 거 아닌가요? 아. 자, 엠돈과 골 피게 대결. 아, 안 좋은데요? 이 싸움. 자 가렌 빨리 녹일 수 있나요? 재생 가렌이에요. 재생 네. 가렌이에요. 아 가렌 노셨습니다. 자 괴생은 나왔지만 자, 아이템이 좀 풍족치 않고요. 어떻게든 살살 치는 구도가 최고예요. 네. 네. 서로 살살. 딩고가 싸우지 않게. 딩고가 다른 쪽으로 싸줬어요. 네. 아하 결국 쌍드레이븐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엠돔도 체력 푹 빠졌고요. 연술사가 없었네요. 지혜서였군요. 근데 진짜 아기자기하게 배치하는 거 좋아하네요. 상대 그 자, 루시안. 루시안을! 와, 루시안 띄웠어요. 아니, 사토에 루시안을 띄웠어요. 아니, 사토 만났는데 이거 집중력이 너무 뛰어나요. 아, 일단 살고 봐야죠. 네. 아, 근데 소천사. 아, 소천사 맞았고. 예, 네. 브랜드의 스킬이 루시안에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아, 들어갔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 브랜드 세 번째 템이 수호천사일 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죠. 어, 근데 엠돈도 갔습니다. 골픽도 가고요. 와, 이 일본 에이스를 꺾어버렸어요, 팀원. 그렇죠. 그리고 중국 두 명의 선수가 1, 2등 각이 나왔죠? 그렇죠. 야,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건 역시나 잭파티모밖에 없습니다. 잭파티모! 힘을 내줘야 돼요! 과연 가능할 것인가? 모레로 누이테 모 1회 보시. 아, 골피 선수가 4위. 와, 이 다 일단은 신비를 넣는 게 어쩌면 이 정석이죠. 자, 신비 넣어 주면서 마지막 대결을 좀 펼칠 예정입니다. 케일 쪽은 너무 좋아요. 케일 위치가 일단 절묘해서 버티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 그런데 괴생이 와서 괴생이 와서 가를 끊겼어요. 결국 이렇게 아니,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릴로 선수가 1위를 차지하네요. 네. 저긴 좀 약간 위험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좀 왼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도 싶은데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야. 16점을 한꺼번에 가져갑니다. 지금 계산을 해 봤을 때 중국이 이제 32점이 됐고요. 한국이 24점이 됐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그 정확한 계산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와, 대박. 더블 스코어 지금 12점 챙겼어요, 한 번에. 거기에 홍리안도 하위권이 아니라 4점을 가져가면서 16점을 네. 가져갔습니다. 자, 어제 3개 라운드를 하면서 16점이었는데 오늘 1개 라운드만에 16점을 가져오면서 32점을 달성했습니다. 와, 진짜 뭐 최고의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야,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한 선수가 두 배의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1, 2등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와, 이렇게 되면서 자, 두 번째 라운드에는 골픽 엠돈 8차선 선수가 출전하고요. 일본의 베스트 사토 선수와 루코마루 선수가 나오네요. 오케이, 이겼다. 4대 1 이긴. 나 연어 먹어볼게. 아니, 지금 첫 초밥인데 3-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느낌상에. 예, 지금 분위기가 과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엠돈 선수가 곡궁 가져와서 네,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몸싸움에서 4대 1에서 이겼다. 일단 굉장히 든든한 선수예요. 그럼요. 낙칼들. 8천원 선수가 오늘 꽤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오더 같은 경우도 가나? 굉장히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월드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이번 스크림 내에서 저는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워낙 또 잘하는 선수기도 하고 사실 위기에 강한 남자예요. 네.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도 네. 저는 사실 그 중계를 그때 이제 사정상 하지는 못했었는데 아, 예. 보면서도 아 이거 8차선 우승하기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 저도 했는데 그 결국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최종
챔피언이 8차선이었죠. 아.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잘 보여줄 아,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브리핑에 있어서 8차선이 정말 많은 걸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초반부터 계속 봐주면서 아이템 현황이라던가 초반 빌드업 이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전 해줄 거라서 할게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이제 상코 두 개 나왔거든? 네, 어제는 좀 약하게 가면서 좀 연패 운영 자체를 즐겼던 8차선 선수였었는데 8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초반에 3코김을 나오는 거는 좀 선호하시나요, 임성춘 해설은? 일단 뭐 그쪽으로 먼저 기대는 봐야죠. 뭐 누누가 나왔다. 네. 그렇다면 일단 대생 스타트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그와 좀 관련된 친구들이 처음에 안 나온다. 근데 버릴 땐 또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건 뭐 잠깐 그 챙겨놓은 상태에서 당장에 좀 세게 가는 것을 예, 고려를 해봐야죠. 앞으로 좀 패치가 뭐 계속 당연히 되겠지만 네. 최근에는 이 3코 리롤 덱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장 좀 강력했었던 리븐과 야스오 쪽에서 힘이 좀 빠지면서 네, 말씀하셨던 메타가 좀 벗어나기도 했었고 또 1코 쪽에서 베인과 이 칼리스타가 또 한 시대를 풍미했었잖아요. 또 이제 핫팩스가 되고 난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약간 메타의 변화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돌아야 다양한 조합들이 나올 수 있고 아, 그렇죠. 이 안에서 고착화된 메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유저들이 약간 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패치로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계속된 패치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좀 이런저런 그런 좀 너프들을 좀 과하게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살아남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 그럼요. 일단 사토 선수 무슨 대회 할지 알겠네요. 루시안. 네. 근데 루시안 야, 그 사실 극공템이 하이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도 공템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 오 이거 이기네. 이겼어요. 예. 지금 뭐 진짜 약간 운이 따라줬죠. 예, 누가 이길지 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연운의 복궁에 짝꿍이 될 아이템 누가 될 것인지 쇠사슬 조끼와 장갑을 팀 두 명 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뭐 나는 모르겠어. 일단 포지션은 아니야. 템 잡고 가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일찍 만들었네요. 8차선 선수. 또 세게 간다라고 또 얘기를 했던 그 이유기도 하고. 그러니까 브랜드 같은 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어가도 이 느낌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네. 복원이라면은 좀 더 세질 수 있겠죠. 아,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지금 아이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매칭 앞에 두고 지로까지 생각하고 자,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세게 가겠다는 생각이죠. 일단 상대 딜러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참았습니다. 여기 벤시 있다. 벤시 장난기가 싹 사라졌네요. 8차전 선수. 네. 그럼 차, 차선이 AP 쪽으로 볼게요. 네, 구인수 두 개라서 구인수 막으려고 했는데 그냥 AP 쪽으로 가려고요. 구인수 자체도 일단 구인수보다 지금 복원의 역할이 더 크다고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네, 들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요. 팀끼리 겹치는 게 나와가지고 데미. 아, 소라카 페어의 노틸러스 등장. 일단 이자를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립적 없을 것 같긴 한데 업 안 칠게요. 일단 그 네네. 업을 치는 것은 여기서 이 공격적으로 업을 치는 선수가 있을 때 따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계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엠돈이 형이 저기 베인 만나가지고 옆에 자 한 명 쳤습니다. 누코마루 선수 오랩이에요. 근데 이거 8차선이 다 읽고 있었어요. 좀 전에 누코마루 보자마자 레벨업 할 것 같다는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엠돈 만났죠? 레벨업을 해서 5개 기물이 올라가 있긴 한데 상대 칼리스타에게 데미지를 좀 많이 주지 못했어요. 아 근데 이게 창이 디달리를 벗어나는 각이 나왔죠. 자 뒷라인에 있었던 세나에게 날아갔었습니다. 엠돈 선수 패배. 대수로서 벤시 한 명 더 있다. 일본 선수 두 명 다 슬리퍼 끌 준비를 하는데요. 일본 선수 두 명 다 벤시. 나이스 차선이. 오케이 벤시. 일본 선수 처음부터 맞는다라는 것은 연승을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였었고요. 일단 엠돈 선수가 차선이 필요한 거 뭐 있어? 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난 가본 먹을게. 조금만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엠돈 선수의 그 찬란한 거결이 꼭 한번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홍미안이 뭐 할까? 찬란한 거결이나 찬란한 각오일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라. 먹은 거 근데 어떤 아이 어떤 조합으로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봤는데 선수들이 표정이 굉장히 비장해지긴 했네요. 엠돈 선수는 이번 매치가 마지막이죠. 네. 홀픽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 참여를 하는 매치라 여기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됩니다. 베베를 다수 찍었고요. 예, 경쟁자 있죠. 자, 지금 연패를 보는 쪽이 일단 엠돈 선수. 진짜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자, 하이권에 있는 쪽도 베인 보는 거 같아. 스냅바 보는 것 같은데 저거? 네. 네. 아, 중국에 벌써 퍼졌나요? 야, 그게 왼발 오른발 하나씩은 있어야 되니까요. 네. 담그는 것도. 아 근데 내가 지금 이성에 좀 붙어가지고 연패를 할 수 있을까요? 올픽 선수와 만났네요. 일단 이겼어요 전. 알차선 선수가 홍리안 선수를 만났고요. 나 그럼 베인 한 마리씩 혹시 모르니까 사둘게. 여유 나오면. 네. 좋습니다. 골드 댐돈. 나 4연패거든? 이거 내가 네. 이제 담궈야겠다. 담궈야 될 것 같아. 담고자 담고자. 트럭 맞던 거. 오케이. 트럭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나 담그고 그냥 나 베인 갈게. 오, 아 근데 재밌네요. 누가 베인을 간다고? 형 근데 그 너무 리스크 있는 거 아니에요? 베인 근데 나 이거 다 팔면은 담그기 좀 힘들 수도 있어. 아, 알겠어 알겠어 그럼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적의 그거. 엠돈 선수가 개인이 한 장.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4-8을 칠 것이냐 아니면 50킵을 할 것이냐. 근데 담군다라는 얘기가 계속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이게 4-8을 해서 베인을 먼저 빼고 홍리안을 보내버리겠다는 생각인지. 아 이거 나 그냥 용족 먹어야겠다. 아 베인 안 가야겠다 이거. 야, 이건 좋은 네. 선택인 것 같습니다. 차선 업할 거야? 자이라도 페어가 붙었고 예, 지금 노골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상대가 베인을. 8차선 선수 6렙 빠르게 갔습니다. 드롯까지 만들었고 케일 아니면은 딩거 아니면은 앞에 오 미포 한창 또 유행했었던 루시안 카르마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좀 덱들이 너프를 받았다 하더라도 초기에 이렇게 잘 붙어버리면 좀 느낌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그렇죠. 앞라인이 든든합니다. 자 제조합기도 갖고 있는 8차선 선수입니다. 진짜 미스포춘 형 잘 뜨면 미스포춘 할 수도 있어요. 오 오케이, 네. 오케이. 미포도 아주 뭐 살짝 바뀌긴 했죠. 버프를 어느 정도 받긴 했습니다. 체력 94. 홍련 선수가 연패가 끊겼네요. 나 칼막은 피 완성돼. 오케이. 내가 마크 해줬어. 어, 땡큐 땡큐. 어, 뭐예요? 연우 먹어도 돼요, 저? 먹어 먹어 나이스, 먹어. 굿굿굿. 리포 각도 지금 보고 좋다. 있었으니까요. 나이스. 나 일단 나는 케일템 다 완성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케일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릴로 선수가 루난이 있었는데 연운이 두 개 있었어요. 이거 우디르 2성이랑 니달리 1성이랑 비교하면 뭐가 좋냐? 루시안 상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니달리가 더 낫지 않나? 미포 페어보다 루시안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원래 또 루시안의 장점은 AD템 뭐 AP템 가리지 않죠? 그렇죠. 3-6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애매하네요. 찬란한 구원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장갑이 두 개가 됐습니다. 황템도 애매하고 공템도 애매하고 배트는 일단 그 메인 딜러의 아이템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대신에 오호. 킵을 가져갑니다. 과감한 선택을 하네요. 베인이 좀 안 뜨긴 하죠. 아, 쓰레쉬가 먼저 삼성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니 한 방에 퍼 준다고요? 니코도 있고요. 자, 좀 더 투자해보면서 예, 둘 다 삼성 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거 다음 턴에 베인이나 쓰레쉬 하나 뜨면 니코 받고 그대로 이제 레벨업하고 달릴 수 있죠. 자 그리고 보건입니다. 8차선 선수의 루시안. 아 데미지가 강하긴 하네요. 와 3보건이라서 또 자 체력적인 부담도 크고요 지금은. 어 더 쓰네요. 아루스까지 같이 봐주고 있어요. 하나만 나와라 이거예요 지금. 와 베인 나왔어요. 베인. 아 레버하면서 네. 4기사입니다. 리코 안 쓰나요? 자 이거 와 체력 30은 네, 저라면 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네.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씁니다. 물론 베인 지금 풀템이기 때문에 좀 믿어볼만 하긴 한데 오 일단 대담합니다. 골픽 선수는 일단 잭스의 아이템을 넣어주면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턴 들어가면서 베인에게 딜로스가 좀 들어가긴 했고요. 파고들기 시작하는 네. 잭스. 오, 잭스 위치는 좋았었고요. 아! 네, 이건 스레스 3톤이 찍혔어도 좋겠네요. 근데 너무 잘 파고들었어요. 네. 측면 돌파가 예술이었습니다. 잭스 그리고 드레이브는 이성을 붙여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예. 나 까이기는 게 좋긴 한데. 그리고 이후에 나올 그 아이템에 따라서 좀 AP 둘을 징어까지 좀 고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야 되겠고요. 먹어야 돼, 가래. 아. 린샤오베이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엠돈. 극강 모드도 가능하겠는데요. 아쉽네요. 선수들이 루시안을 많이 선택한 이유가 빌드업에서 감시자가 굉장히 좀 좋기도 하고 네. 또 그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루시안 쪽으로 템 이식하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템 소화가 안 돼. 많이 선택들을 하네요. 잠깐만 저거 내가 먹을까? 아, 홍련 선수 괜찮다. 솔직히 한번 나이스 나이스. 네. 오히려 좋다. 저 사람 킬 절대 못 해. 딩거 딩거. 아 근데 딩거 먹으면 템이 좀 꼬이긴 하는데 100원 먹고 형 뜨는 거 할게요 저는. 예 지금 좀 이 스테이지 4스테이지다 보니까 아, 지금 장갑을 먹으면 BF밖에 없는 그 입장에서 아 진짜 킬이 좀 꼬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쇼진이 거의 필수급입니다 이제 딩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난 한 마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티모가 일단 너무 많아. 돈은 있고 다음 칼날부리 네, 4-7까지 체력 관리가 좀 잘 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가볼게. 오케이. 아 레를 결국 다시 팝니다. 그웬 그웬 고민이 좀 많아요. 일단 룰루를 넣어주면서 이학동 일단 기원자 쪽 갖춰줬고요. 딩거를 결국에 넣어줍니다. 8차선 선수와 만나네요. 아 가렌도 페어 상태에서 조금만 풀리게 됐다면. 아 루시안 지금 위치가 대각선. 네. 일단 아 누누가 피했어요. 드레이븐이 사라졌고요. 괴생이 잘 막아주긴 했거든요. 아 그리고 딩거 스킬 들어가면서 8차선에게 승질 거둔 엠돈입니다. 케일의 니코 쓰려고 아껴두는 건가요? 뭐 일단 그걸 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네. 아니면 치면 되나. 린샤오베이 선수와 만나는데 루시안의 사격이 베인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이거 단이 없는 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투 캐리로 가는 거는 전 처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중국의 홍리안 선수가 8위를 하면서 마이너스 2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컨셉은 확실했는데 지팡이 무조건 네, 중간중간에 니코를 쓰는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케일을 가져온 게 오히려 독이 됐죠. 아, 위쪽으로 좀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뺏어온 것 같거든요. 케일과 곡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체력 진짜 죽게 생겼는데 견제를 하는 게 없거든요. 아 그럼요. 좀 위험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인을 진짜 많이 믿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에 또 찬란한 템으로 데캡도 넣어놨으니까 무조건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독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복원이 완성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소천사도 있죠. 네. 제가 너무 컸어요. 원래 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8레벨 찍어주면서 약간이라도 좀 강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나았거든요. 케일이 등장하는데요. 오. 일단 티모 자체의 이성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예, 또 이 가렌과 카르마까지도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티모. 아 가렌만 붙어준다면 더 좀 좋을 텐데요. 아, 티모 이성입니다 이쪽에. 야 아이템 처음으로 다른 거 보여주는 거죠? 네 아, 지금 티모 스킬 한 방에 상대 진영이 완전 붕괴돼 버렸습니다. 지로 선수가 돈을 좀 가지고 있어서 터트릴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좀 세게 맞았죠? 네. 없나? 죽겠는데? 어. 죽었다. 아 골픽에게 아, 가고 많은 뭐 엠돈 선수입니다. 그런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나 이성. 어제부터 느꼈는데 베스트 사토 선수는 약간 그 연예인 광희님의 옆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좀 상당히 좀 흡사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자, 그리고 아이템 활용이 아직 다 되지 않고 있는 사토 선수입니다. 어, 그런데 오코 챔피언이 이성이 두 개예요. 티모에 그리고 앞라인에 가렌과 볼리베어까지. 자 누코마루 선수가 아이템을 또 다시 한번 구성을 해야 됩니다. 쌍덕발 AP 비중이 좀 많아요 이번 경기도. 자 아크샨에 주검을 넣어주면서
아펠도. 어 근데 잭스가 너무 잘 붙었는데요? 어 잭스가 정리하러 왔어요. 아하 누코마루 체력 죽는, 15밖에 없는데 죽는 거 아닌가요? 아웃됐습니다. 아... 야, 그럼 저도 이만 제 다음 키트 있어요. 베스트 사토 선수의 이거 티모 이성 굉장히 강합니다. 사토 선수의 야, 순위에 따라 또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게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티모 이성 그리고 체력 아, 골드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사토 선수. 와 이거 사토 구레깡. 야 이거 그 루시안 루시안. 오케이 그 루시안 루시안. 내가 봐줄게. 제조합기 둘. 오 루시안 여섯 장이죠? 여기는 7. 자 우리 벨포드 위치. 루시안 여섯 마리 오른쪽으로 옮겨줍니다. 팀 한번 노려보았었고요 아, 지금. 네. 자 여기까지 아, 넣어줄 준비. 아크샨으로. 악션 템이 좀 무시무시하긴 합니다. 벨코즈 앞으로 뛰면요 악션이 그냥 녹습니다. 네. 아 여기서 앞으로 왔는데 오 잘 던졌어요 잘 던졌어요. 아 근데 스킬이 끊겼어요. 그래도 괴생이 나왔고요. 근데 이거 벨코즈 피흡이 없어서 이번 턴에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때리지 못했지만 버텼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안 맞고 가는 게 진짜 중요했는데 이거 루시안 잘 뺐다. 저 사람 루시안 안 빼면 제가 계속 아크대하는 진짜 한계네요. 보통 신드라는 아 중앙에는 그 이 탱커를 던지고는 암살자를 던지잖아요. 근데 악시안 날아오니까 줄 타고 날아오니까 땡큐 하고 그냥 던져버려요. 그 던진 곳에 또 벨코지 광선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 맞아. 저도 구바짜 먹고 싶긴 한데. 아 네 니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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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딴 거 먹어도 가렘 먹어도 돼 가렘 먹어도 돼. 아 네. 가렘 먹어. 저 그거예요 형. 시너지 거 연승 중인데 먹으면 보충돼서. 나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어 가렘 먹고 드레이븐이랑 투캐를 했으면 되겠다 그치. 네 정 안 되면 그렇게도 또 전환이 되니까. 자 구원받은 자 시너지까지 일단 넣어주고요. 길탱을 더 올려줬죠. 자 8렙에 리로를 좀 돌립니다. 아, 구레프를 보는 게 맞겠지. 그래도 일단 보려면 보는 거 맞는 거. 근데 형 상황마다 다르니까 끝까지 그냥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형 분명 이번 경기는 AP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평소라면 신비를 챙기지 않는 그 상황에서 서풍 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예, 올렸어요. 그렇죠. 자, 일단 티모의 위치를 잘 바꾸긴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바꿔놨고 와 서풍으로 벨코즈를 띄워주네요. 오, 이거 비에고가 일단.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야지 아, 아~, 아~ 어, 근데 띄웠어요! 네. 스킬 끊겼고 그리고 벨코즈가! 벨코즈가 삭제 삭제! 티모까지! 티모까지!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이제 티모 지금 정손 정손! 오! 자 빨리 때려 잡아야 돼요! 괴생 티모! 아 괴생! 정손! 괴생이에요 괴생! 그리고 지롯도 있으니까 지롯! 아! 터졌네요. 와 이건 8차선 저격을 100% 완수한 겁니다 사토가. 그렇죠. 중국 선수 이겼어요. 루시안 루시안 나오면 리로의 체력 상태 해야 되겠어. 자, 벨코즈. 어, 벨코 세 마리 남았습니다. 어, 벨삼가. 저는 안 죽죠, 그죠? 어. 자꾸 빼 줄까? 아니, 빼 주지 마. 빼 주지 마세요. 게다가 지금 골드 넘쳐 흐르거든요. 자, 아이번이랑 벨코즈 삼성 양각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레벨 보다는 8레벨 마무리를 선택했습니다. 네. 일단 아이번도 지금 많이 안 풀렸다라고 지금 눈으로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루시안을 삼성작을 보고 있는 것도 8차선에겐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아 그렇죠. 네, 같이 4코 챔피언을 빼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진짜 중요하겠죠. 자 티모의 버섯이 핵팀 오 지금 밧줄 타다가 밧줄에서 사라졌어요. 네 버섯 발표. 버섯에 밟혀가지고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거 체력 18 남았고 53골드 갖고 있는데요? 어~ 이거 그냥 이거 가겠는데요? 끝난 거 누가요? 아닌가요? 네?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와! 아, 17! 와! 밧줄까지 같이 태웠습니다. 8차선 승리. 어떻게 했는데요, 저 정도? 골픽 선수는 돈이 좀 많아서. 형, 아이번. 어, 아이번 잘 뜨는데요? 최대한 기물개수도 숨기는 플레이였습니다. 상점에 좀, 아, 좀 가둬놓은 상태에서 네, 보여주지 않았죠, 일본. 그렇죠. 제가 피가 더 많아서. 배치 싸움이긴 한데. 이거 아크샨도 견제해야 돼. 자, 제조 합기 두 개의 변수도 좀 있을지. 그냥 순이 나왔습니다. 어 리로가 한 턴 더 본 게 진짜 다행이긴 하네요. 선수 입장에서는 체력 1 남았는데 50만 이상 들고 있었던 상황이라 굉장히 서운할 뻔했죠. 3만 남았어요. 빈집 두 개 돌려가지고. 어차피 차선이가 롤 치니까 이거 오코 빼주는 거 괜찮겠다. 케일 빼고. 떠졌으면 좋겠는데요. 반응성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야 이 정도 나오게
됐죠? 제 플레이 할게요. 어깨 벨. 야! 아이번 두 개, 아이번 두 개, 아이번 두 개. 벨 3. 삼성도 볼게요, 이거. 캐리 성 떴어요. 오케이. 와, 이게 찬본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 이게 어제 그 골패기 선수보다 더 강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같은 벨코드 삼성이지만 진짜 가능하다면 제조업기 아니 자석 제거기가 하나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켈 피엘이지. 자, 이거 리로 구랩 찍고 켈 2성 붙였는데 벨코즈 삼성의 삼성의 광선이 이제 날아갑니다. 진짜 세거든요. 일단 녹는데 소천사가 있어서 아, 가렌 녹였고요. 빼기 뺐고요. 두 번째 턴이 어떻게 올지. 오케이 오케이. 이번 턴 네. 아, 삭제됐어요. 아. 아이번 두 장. 네. 아, 일단 루시안 현재. 형 루시안. 이거 사프터를 차상이가 보내 줘야겠다. 아, 루시안 한 장 남았거든요. 내가 지금 안 떴어. 그냥 KD. 아쿠션도 안 뜨고. 자, 골피 체력 27. 리로는 갔어요. 네. 이거 루시안 때문에 열심히 먹을게요. 피들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아, 캐리 이쪽에 좀 제가 긴장합니다. 아, 네. 어, 깜짝이야. 루시안 탈. 버리고 버리고. 아, 티모를 벨코즈를 한 번에 녹여야겠는데요. 오, 루시안도 지금 한 장 남았었거든요. 네. 글쎄, 루시안 싸움 될 것 같아요. 싸움 구도가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지금 상황에서 가정적인 건 티모보다 저 비에고가 벨코즈 라인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고 터집니다. 아, 그런데 이게 서풍도 막아야 되고. 그렇죠. 생각해야 되고 다이애나도 예. 있고 비에고도 있고. 일단 신드라의 활약을 일단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벤시가 문제예요. 네. 자. 일단은 린샤오베이 선수와 만났습니다. 네. 자, 침장 잘 들어갔죠? 자, 서풍 못 썼어요. 오히려 아끼는 거 같기도 해요. 카테르도. 진짜 중요한 건 벨코즈기 때문에 웬만한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자, 근데 루시안이 한 턴 버텼습니다. 바라기로. 아, 그래도 이제 다음 턴에 루시안이 나올지. 티모딜이 무시무시합니다. 자, 린샤오베이도 체력이 8 깎였어요. 루시안은 여기저기 계속 견제를 받고 있고요. 골픽 선수 잭스 2성 카르마를 붙여줍니다. 사토는 8차선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골피가 사토만 안 만나면 2등 하는 그림이거든. 루시안 사나 사토만 안 만나면. 자, 루시안 이제 케일 케일만 붙어 준다면 루시안 2장 1등이다. 사토만 안 만나면 1등이야. 아, 이거 1등이야. 오, 루시안이 한 명씩 다 견제를 받고 있지 않나요? 네. 어, 그러면은 제 루시안 저격 배치 하자 저거. 아, 어,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 8장을 보유 중이었었는데. 네. 그렇죠. 럭스를 이제 루시안 그 궁 그래서 4장만 들고 있으면 되죠? 네. 오, 다행이다. 한 장, 그러니까 3장 총 3장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할 만해. 저거 도장 사기 야무지게 썼어, 가렌. 아, 가렌 대비. 와. 네. 자, 이 정도면 이거 네. 네. 충분히 버티고 케일이 승천할 때까지 시간 벌어 줄 수 있어요. 삼성이었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버틸 수 있고. 자, 그리고 아, 네. 삼성 벨코즈가 터진 것 같은데요. 팀 데미지 맞고. 보냈어. 자, 린샤오베이는 잡혔습니다. 케일 있으면은 무조건 오케이. 오, 케일 있어요. 케일 먹을게. 네. 자, 아이번 넣고 도장 견제하는 게 좋아. 제 노템 많아 가지고. 1등장. 나 쟤 이길 것 같은데. 나 쟤 이긴다. 좋아. 쟤 1번. 나 이긴다. 오, 여기 맞고 사통 떠 가지고. 와, 꽤 괜찮은 아이템들이 여기저기 뿌려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괜히 보냈다가 일찍 못 할까 봐. 그거 후반 들어서 이 쓸 만한 아이템들. 잠깐만. 이거 APD. 벤시에다가 서풍에 신비고. 와, 침장까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8차선 선수 입장에서는 홀픽이랑 만나는 게 최악이에요. 네. 네, 진짜 순식간에 진공 청소기 만약 다 빨아들이고 끝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야, 가렌 이성이 노템이긴 하지만 붙었습니다. 네. 아, 이거 티모가 버섯을 이제 딜러에게 그냥 처음부터 이 발사하는 순간 이거 이게 좀 잔인하게 좀 데미지 네.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일단 못 바꿨어요, 위치를. 심장은 제대로 맞진 않았습니다. 아, 설마 차선인가? 소호천사가 8차선 선수와 만납니다. 진짜 안 봐 볼게요. 둘 다 1, 2등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참. 근데 반대편에서도 매칭이 자, 쓰레쉬가 아, 매칭이 진짜 벨코즈 너무 세네요. 세네요. 이거 이성이었으면 끊겼을 것 같은데. 약하게. 제발 골피 형이 태고 가라. 야! 야! 그래도. 사토? 그리고 사토 선수 패배했는데. 네, 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도가 골픽 네. 선수가 오히려 사토 선수에게 좀 유리한 상성이었었는데 아 이렇게 남았다는 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배치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픽 선수 3점. 맞아 맞아. 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방금은. 그러니까 벨코즈가 이 아, 좀 같은 팀 그 딜러들을 저격하지 못하는 위치가 좀 최고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좀 세게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침장이 있고 네. 네. 오 나이스. 좋아 좋아. 이거 다 피했어요. 다 피했어요. 네. 지금 배치 싸우면 이긴 거죠.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구도 좋다 구도 좋다. 그리고 자, 이거 다이애나 쪽에서 들어오는 저 팀워크 잘 있어요. 팀워크 잘 있어요. 팀워크 잘 있어요. 팀워크 잘 있어요. 8차선 역시 해주는 8차선 선수입니다. 아하 8차선 1위. 야 이번에 중국 선수들 몇 등 몇 등 했냐? 8등.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 선수들 4등 5등 8등 했습니다. 네. 충분히 역전각이 잡혔어요. 와 1, 3등을 가져왔으니까요. 오 네. 역시 잘했습니다. 이게 좀 쫄깃쫄깃하네 보는데. 아 진짜. 네, 벨코즈는 나름 좀 어느 정도 무시받고 있었던 네. 에피 딜러였지 않습니까? 근데 와 어제부터 해서 벨코즈의 그 활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수들도 함께 뭐 루시안을 계속 뭐 견제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었고 그렇죠. 한중일 모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코 네. 삼성 못뛰게 하려고 엄청난 견제가 있었습니다. 서로서로 이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한 그 뭐 어떤 판단 같은 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건 뭐 어느 특정 선수를 저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참가한 국가를 위해서 했던 판단들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진짜 수가 좋았습니다. 8차선 골픽 9점을 합작했고 엠돈 선수 마이너스 1점 좀 아쉽긴 하지만 8점을 추가적으로 획득을 했고요. 7, 8점만 안 하면 돼요. 야, 오, 네. 34점. 예. 일단 뭐 이 점수는 뭐 이 2점 차이로가 나는 걸로 현재 나와 있긴 한데 네. 아, 일단 진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홍리안, 린 샤오베이, 리루오 이렇게 출전합니다. 이 라인업은요 오늘 참가했던 선수 중에 좋은 성적만 낸 선수가 나왔어요. 아 맞습니다. 네. 자 결국 경기 준비가 좀 마무리가 됐네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 저 국궁 올라프 먹으면 게임 터지는데 진짜. 올라 발목 리루오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예, 이성이 붙게 된다면 그런 가정이 붙죠. BF 대검을 가져간 8차선 선수. 칼 하나거든요. 아 칼 두 개다. 칼엑스가 있구나. 복궁이 1-1 공동 선택에서 두 자루 이상이었던 것 같고요. 이라 초밥의 복궁 과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에서 저는 총잡이 시즌이 좀 가장 저에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총잡이 그때가 뭐 좀 실력적으로도 제일 잘했던 시기이기도 그때가 하고 그때가 이제 ATS 본선에 진출하셨었던 네.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께서 네. 화양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타요 감독의 전성기는 육행운으로 대회 때 한번 네, 육행운으로 1위를 냈었던 그렇죠. 다양한 좀 포텐이 터질 수 있는 조합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약간 그 부분이 상쇄되긴 했지만 용족도 마찬가지고 아, 그렇죠. 각각의 재미를 좀 추구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가장 임팩트가 셌던 건 역시나 행운이었어요. 약간 용족 빌드업 느낌이 오거든 지금. 오, 지금 용족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용족 얘기하고 있어요. 스마 오면 됩니다. 브랜드도 일찌감치 나왔고요. 오, 이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확 갖춰지진 않았지만 자 이게 좀 빠르게 갖춰지는 게 일단 필요해요. 근데 자이라가 또 일체감치 나왔습니다. 아예 본인 판단으로요. 야, 어디서 예 이런 데서 한번 올라붙는데 중력 힘을 딱 쏟아지면 정말 기분 좋을 텐데. 자 레버 패스요. 레버 패스요. 세트 나왔어요. 야 느낌 있으니까. 이런 나 스타트 좋아. 아 직스까지 붙어버렸어. 느낌 있으니까. 야 세나 아 근데 용족은 진짜 2-1에 붙으면요 웬만하면 안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력 있는 선수들의 용족 스타트는 진짜 무섭거든요. 레오나 이런 거 빼주고 직스 이성이 또 요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체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직스는. 그렇죠. 때려잡습니다. 또 주문 스택의 주문술사의 그 스택 자체가 예, 무한대로 지금 챙겨질 수 있는 그 상황이라서 또 직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스킬을 쓰기 때문에 예, 또 도움이 되거든요.
칼리스타까지 2성이 붙습니다. 계약은 성립됐다. 좀 맞아야 계약 성립되기 직전. 야 이번 판 연패하는 포지션이 너무 많아서 나 여기서 오랩 쳐도 되겠는데? 어차피 용도 못 믿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이렇게 좋네요. 일단 이기고 칼리. 이게 연패가 많아서 공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연패가 많아서 약간 공수 느낌이었다가 나 용도 좀 더 빨리 가고 있는 건데 레벨업을. 그러니까 2-2에서 이 레벨업을 치려면 이 기물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있습니다. 필요한 지금들을 제외하고는 다 전부를 전부. 예, 일단 자 리로 선수 만나요. 그 상대 누누가 있네요. 팔아 버렸던 거고요. 그럼 지금 당장에는 집세가 세니까 예, 집세기 아이템. 자, 여신의 눈물은 나중에 좀 질만한 상대 만났을 때 크리티컬하게 한번 써야겠다. 진짜 세게 갑니다. 좀 처음부터 다 세게 때리면서 돈 모으고 있는 적들을 괴롭혀주겠다는 생각인데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용족이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오용족! 오용족이라고요? 오용족! 이거 터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게임 터뜨릴 수 있어요. 오용족에다가 니코 하나 있는 것도 진짜 크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체력이 진짜 많은 것도 한 이거 한몫합니다. 막 숨막히는 편이 아니라서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숨막히는 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용족의 여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형은 오용족을 끝까지 구성을 안 하는 게 진짜 힘들 때 많이 아픈 그러니까 삼용족을 거치고 체력적 부담이 있을 때 오용족이 갖춰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나이스. 베스트죠. 나이스. 아트룩스부터 뚫는 이게 바로 엠돈의 기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간 순간 단단하니까 오용족의 기운을 받았어요. 상대의 그 매칭도 지금 좋은 게 다 약해요. 네. 네. 세게 가는 선수들을 오히려 피하면서 네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고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오용족 이자까지 20원 이자에 이겼다. 체력 관리도 되고요. 네. 네 지금 오용족으로 골드를 엄청나게 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연승 뭐 아 연승이라던가 연패로 인한 그런 보너스보다는 그냥 용족으로 돈 벌면 되거든요. 체력 관리도 되는 체력 관리가 되는 것이 현재로서 베스트가 될 것 같아요. 와 애쉬까지 붙고요. 판이 깔렸습니다. 네. 이거 돈도 어차피 알로 다 충당이 되니까 7레벨까지 빨리 달리는 것도 좋습니다. 3턴 할 3단계 알이 나왔고요. 일단 벨코즈 삼성강 로리는 블레이? 네, 아, 이번 그 3스테이지에서 아, 저 알보다 한 칸 더 큰 그러니까 기모알보다 약간 사이즈가 큰 카조알이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자 이번까지 구매를 합니다. 이쪽을 팔자. 오 그게 낫겠다. 오인피그원을 쪼지. 하, 오히려 오용족이니까 딩거 뽑을 확률이 높으니까 딩거 밸류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죠. 아이번이 훨씬 더 버티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나이스. 형이 떠. 형 박지 마요. 오케이. 어허 약간 때리기 있어. 아예 형 박아도 될 것 같은데 형. 그지. 연승은 어차피... 아닌데 2연승이긴 한데 형피보다 약간. 제피가 중요할 수도 있어가지고 박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예. 아니 에시나 이렇게 가자 이렇게 괜찮아 나이스 어차피 딩거 공격 신중해요. 근데 딩거가 세긴 진짜 세네요. 한 번 긁었는데 쫙 사라져서 어 아레스터 나이스 제가 이기는 게 좋긴 하거든요. 형이 어차피 ER에 니코 있어가지고 니코 하나만 뜨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네요. 딩거 2성 바로 치키니까 니코가 뛰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울드도 무지막지하게 모았어요. 리로 선수 또 졌습니다. 나 장가 브랜드 붙이고 써야겠다. 좋죠. 벨코즈 형 연승 타고 아 돈 먹고 하면 안 돼야 돼? 어 이거 세주원이 삼성 시켰네요. 세주 삼성. 벨코즈가 좀 잘 풀렸네. 이거 잘 풀었네. 에 티모 선수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풀리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이거? 역대급 아닌가요 오늘? 네. 어제 오, 20까지는 네 여기까지 한 번 더. 아 이러면 또 칼리스타 찝고 싶어. 나왔네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포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딱 예상을 해보면 약간 4위권이 최고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골드를 그러니까 이 너무 아끼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받고 리롤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 뻔했거든요. 중간중간에 자꾸 막 체력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 골드가 부족하죠. 이제 세트를 빨리 찾아서 가라져요. 8레벨 벌써 찍었어요. 네. 5연패고 이번 라운드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너무 괜찮다. 지원금을 받습니다. 저도 얼심 선택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애쉬의 스턴을 이게 뭐 3단계 알이 아, 그렇게 잘 진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받았다. 제가 하면 진짜 작은 거밖에 안 나오는데 네. 아, 큰 거만 나오고 있어요. 반등해야 되거든. 자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리로 패배. 벨코즈 패스요. 운 좋아가지고 여기서 슬큰지 하나만
형 전환. 대양머리 나왔습니다. 아, 저, 도장 하나 더 나왔고. 아, 자 PF 대거. 아, 슬큰지가 나왔어.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오. 써긴 써야 돼. 네. 무조건 써야 돼. 이제 오용조 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갈리오 붙이고. 아까 저도요. 어차피 오용종 유지했다가는 오예! 와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 있습니다. 엠돈의 가오를 받고 있는 두니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성만 이성 작업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안 풀리면은 아 여기 한 대 더 맞으면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니코가 있으니까 애쉬랑 바꿔주면 좋죠. 네. 불려서. 어 좋아요 좋아요. 체제는 확실하게 딱 잡았습니다. 카르마. 딩고 한 장. 딩고 한 장.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기필. 딩고. 가재생보다. 와우 아, 알아차졌네요. 자 K를 선택했습니다. 오. 체력 군대. 홍리안 선수 만났어요. 근데 이거 조합이. 이거 뭐 K는 아무데다 써도 되는 건가요 요즘에? 자 잭스가 공중에 한번 떴고 예. 벨코즈가 아직 1성입니다. 2분단만 갖춰지면 일단 되긴 하니까. 네. 자 벨코즈가 없어졌어. 아 이거 홍리안도 아니 이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미루가 홍리안하고 린샤오베이를 되게 세게 때렸어요. 연속적으로. 원래 그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사람, 그 직원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따끔하게. 아 지금 너무 따끔한데요. 너무 따끔해요. 일단 한국 키 소식이에요. 그동안 하위권에 대부분 있었던 일본 선수들이 지금 대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1등 2등 4등이 있으니까 중국 선수들 다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니준이 한 대 더 맞았어요. 아 제발 여기서 딩거 하나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충분히 포텐 보이는데 선수들의 아, 한국 선수들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 케일 각도 좀 보고. 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사실 가인의 워먹으면 막말로 케일 때문에 아 이거 팀은 더 이상 참아. 와 대천사 대천사. 케일적으로 바꿔야겠다 그냥. 와 진짜. 예. 아 딩거 나왔어요. 나왔어요. 딩거 나왔어요. 아 이거는 당연히 낫지 않을까요? 네. 전 딩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체제를 다 바꾸기가 진짜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죠. 케일이 버프도 받고 뭐 그전에도 세긴 했습니다만 네. 좀 경속으로 가는 게 나아요. 자 가렌 네. 나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네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워머도 있고 워머가 있으니까 네. 물론 이 보건도 이 케일이 쓸 수는 있거든요. 네네. 쪼긴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자 상대 리로 만났거든요. 리로 한 대 마지막 이제 갑니다. 확실히 스킬을 아이씨. 늦게 쏘지만 앞에 있는 차라는 얼심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이겼어! 아~ 리로 가게 되대요. 마이너스 점수 네. 받게 되대요. 리로 선수 멀리 못 갑니다.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홍리안 네. 선수도 지금 체력 14밖에 안 되거든요. 둘 다 여기서 아까 8등 했던 거 살짝 1스택 만회. 아하 그럼요. 만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되니까요. 중국 선수들 6, 7, 8등 하는 거 아닌가요? 난리 났어요 네. 지금! 나이스요, 형, 근데 이제 전투 끝나면 이제 체력 나이스. 변화 나이스. 있을 거거든요? 네. 야 너무 좋다. 와 버텨내요. 오 가렌까지. 사기현자도 되긴 한데 기다려봐. 사기현자 하려면 그웬을 뺀다? 그웬 너무 좋은데 기다려봐. 근데 사기원자보단 약간 근데 체제를 단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신비도 챙기고 사실상 벨코즈? 헤카리 모 삼성 괜찮죠. 8차선 그래도... 선수가 체력 10까지 떨어졌어요. 최대한 나 그냥 구레 깎는 것보다 차이 조금 쓸게. 아, 그냥 이성 작전 하면서 이성 뽑을 거 많으니까. 딜러의 딜템이 지금 3개가 아, 예. 네. 만들어졌죠. 중요한 것 같은데. 감시샷 빠지는데 그냥 감시샷 빼고요. 이거 쓸게요. 자, 정찰자를 네. 자석 제거기가 있으니까 한 턴 더 보면 아이템 바꿔줄 수 있죠.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정찰대를 그냥 쓰고요. 아크샤를 팔아줬습니다. 자 누코마루 선수 만나는 오히려 다행이에요. 오히려 다행인 게 돈을 아직 안 쓴 선수를 만나 한 턴 더 볼 수 있어요. 네. 잭스도 아직은 자그마하고요. 그렇죠. 피들 스틱이 앞으로 나가서 맞아주면 자 애쉬 나이스 스킬 쓰고 갔어요. 도니준이 선수도 지금 이겼다라는 식의 멘트가 있었죠. 네. 지금 갈리오를 못 들고 있어요. 그렇죠. 든든하다 김피들.
자, 와. 이게 구인수가 없어서 와. 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갈리오가! 갈리오도발! 갈리오가! 그리고 스킬! 괴물이야.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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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우와, 자, 혼자서 이번에 딜템만 먹게 되면은 자석세 공기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안 죽었네, 저 사람. 구인수. 괜찮아, 괜찮아. 구인수 있을까요? 자, 린 샤오베이 체력 8. 첫 번째 오. 턴이긴 하거든요. 구인수! 와. 블루팀 없다. 아, AD 템이 공템이 없나요? 와, AD 템이 진짜 없어요. 제가 먹을게요, 형. 블루팀은. 아니다, 아니다. 아, 근데 아, 너가 먹어도 돼.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어, 먹을 게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아펠리오스 딜템 하나 딸리는데 먹을 거 없어. 뭐래? 배생 대캡? 이건 침장이다. 아, 암살 먹을 걸 그랬다. 실수했다. 암살 침장은 내가 당하면 뜨거우니까 나중에 1등 선수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네, 무조건 먹어야죠. 벨코즈한테 칠 수 있어. 침장 먹고 내가 벨코즈를 죽여버릴게. 침장 먹고. 오케이, 나이스. 내가 지금 침대를 통해서 이게 뭐가 멘트가 끊임이 없어요. 네, 뭐 그리고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요. 의지가 느껴지는 멘트? 저희가 이제 중계진이지만 다시 예. 저희가 이제 그 시청자가 된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8차선 선수가 가장 두려워할 게 벨코즈군. 어. 벨코즈가 아 지금 아펠 쪽으로 한번 레이저 그으면 이거 진짜 난리 나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 쇼진 아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턴에 그 매칭이 되기 전에 좀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체력이 너무 없어서 블루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자석 제거기로 네. 빼줬어요 아이템을. 여기까지는 미리 기다리는 거죠. 아 써야 될 것 같아. 써야 될 것 같아. 자 심장은 피했어요. 나는 맞추고 나는 피하고. 써야 돼요. 자 두니 선수는 이게 전투 상황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쇼진 유사한 그런 역할을 아이스,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남은 DF 대박. 어! 아 스킬 못 썼어요 앞에. 네. 자 그래도. 어, 좋았다. 저 아! 어떻게 빗나가나요? 나이스. 아, 아 그래도 김을 어느 정도 잠깐만. 정리하긴 했는데 체력 침남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남는데요. 아 린샤오베이 홍기한 살았어요. 지금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들어갈 겁니다. 아, 괜찮아. 아. 내가 여기서 잘하면 돼. 괜찮아. 잘했어. 내가 여기서 잘하면 그리고 돼. 괜찮아. 아직까지 잘했어. 중국 두 명의 선수의 체력이 한 턴 체력이라. 네. 두니준이는 한 턴에 갈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딱 그거만 보면 돼요. 두니준이가 중국 두 명의 선수보다 위에만 있으면 무조건 우승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일본 선수가 1, 2, 3위를 하면 13점을 가져가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적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쿠산이 자 벨코즈를 때려 잡아줘야 되는데 자, 자 딜러스 있죠. 잡혔어요. 홍미안 가네요. 아쿠산이 돌았어요. 네, 홍미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면 두리주리 선수 입장에서도 좀 더 쉬워지거든요. 네. 벨코즈가 사라졌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죠. 자 그리고 잭 파티모 선수도 체력 2까지 떨어졌고요. 두니준이 불타고 있습니다. 아 두니준이 첫 번째 매치의 아쉬움은 좀 달랬는데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샤오베이 지금 그러니까, 어깨가 많이 묶여 있는 데 아군이 없어요 이제. 그렇죠. 어 그리고 아, 혹시나? 블루 나왔어요. 쓸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 진짜로 나 여기서 지면 오늘 잠 못 자. 아 형 충분해요. 지면 레전드급 안 나가. 속보! 속보예요. 슬롯 하나 빌 수도. 다음 선수 대결하고 임성춘 해설이 대신 선수 나갈 수도. 핸드라이저 올리베요? 골베 갈 생각 빠져. 자 가렌 한 장, 골베 한 장. 아니 볼리베어 갈 생각. 아 오케이. 아 그렇죠. 볼리베어를 빼고 침장을 바꾸는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 크샨 이성 떴다. 아 크샨 이성 상대로 좀 빡센데. 네. 각이 다거든요 저희가. 가는 거는 어때요 볼베? 침장. 자 다이애나도 있고요 네. 지금. 아 진짜 신경 판단이 중요해요. 자 공템 방템 넣어줘야 됩니다. 네. 오 우와 이거 침장 아,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자 티모. 네네. 자 근데 블렌드가 이성이에요. 아이고. 자, 그리고 어, 그렇죠. 아, 이거 팀모 공도 잘 들어갔어요. 스킬 잘 들어갔고 딜러가 나이스. 이러면은 린샤오베이 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 전투는 이긴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아크샨 이성이라. 자, 그런데 오? 칼리스타의 뽑아치기. 오, 뽑아치기. 이거. 오? 자, 돌아요, 돌아요. 그런데 오? 자, 아트록스 머리. 아트록스. 아이즈가. 아이즈가. 아이즈가 머리. 샤오베이 마무리. 야, 데미고 우승이죠. 데미고 우승 확정이죠.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되면 2등 최소 8점 미쳤다. 확보. 형 좋았습니다. 이건 1, 2등 싸움이기 때문에 우승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걸로. 아 두니준이 선수 오른쪽 역시. 진짜 사랑한다. 진짜. 이게 한국과 일본의 협공에 무너진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전 경기들은 항상 일본 선수들이 하위권이 있었다면 이게 너무 처음에 잘 풀려서 네. 체력 관리 잘 되는 바람에
완전히 중국 선수들 체력 관리가 안 돼버렸단 말이에요. 박스를 치는 게 좋을 일본 것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또 있고 분이준 선수가 오용적으로 뒤심을 발휘하고 아 그렇죠. 좋은 스타일입니다. 이 와중에 노코마루 선수가 맞아, 진짜 맞아. 조용히 여기까지 잘 올라왔는데 어 다이애나의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네. 어! 자, 그 전에 신드라, 신드라가 아! 버스킬 못 썼어요. 아크션 뒤에 붙었어요. 그래도 카렌, 카렌. 요! 아크션. 아, 이거 데미지 상당히 적게 들어갔고요. 애초에 그 누구냐? 나 상대로 카운터인데. 딩거를 잘 잡죠. 나이스 이 사람은. 울베도 이성이다. 잠깐만. 나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나 이거 이겼어, 우리가? 그럼 팀 팀호사? 팀을 못 써야 되지. 어? 딩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7이면. 그치? 왜냐면 중국 선수가 결국 사기원 쪽으로의 그런 전환을 네. 선택을 했었네요. 설마 우리가 막 점수가 좀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상황을 모르겠어. 아 근데 이거는 실제로 아니, 플레이하는 이거, 선수가 이거, 계산을 하면서 플레이하기 8점. 힘들기 때문에 1, 이런 거 7회. 놓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답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볼베도 피해야 되는데 지금 좌 다이애나 우 볼베가 있어서 도망갈 데가 일단 없거든요. 그래서 저 어떤 판단을? 저 왼쪽 구성을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동이 됐나도 봐야 돼요. 손가락 아, 근데 볼리베어 위치가 너무 압박이 크네요. 다이애나를 아, 좀 피해서 잘 들어왔는데 일단 볼리베어 한번 뜨고 네. 자, 자 딩거 스킬, 딩거 스킬 스킬 한번 돌려서 호루! 아, 아크샨이 지금 멋지네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아크샨한테 좀 살아남았거든? 형 아까. 진짜 딩거 가가지고 아, 결국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누코마루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의미 있는 매치였던 것 같아요. 네, 일본 팀이 전체 6매치에서 1등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 마지막 매치에서 1등으로 마무리 치면서 아까 잠깐 언급했었지만 중국 팀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한일 합작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 진짜 아크샨을 가져갔었던 선수가 먼저 도니준이 선수와 매칭이 돼서 잡아냈더라면 근데 아이즈 선수가 아칼레포로 그냥 때렸어요. 맞습니다. 네. 여섯 매치를 치렀는데 중국이 8등을 네 번을 냈습니다. 오~ 오~ 그리고 또 일본도 이 생각보다 원래 이 LOL 자체가 조금 늦게 좀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국가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런 분위기를 보자면은 참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의 이제 그 도니준이 선수가 더블 스코어 찬스에서 8점을 획득했고 네. 아쉽게 팔찬선 선수가 마이너스 1점 받았지만 추가 7점을 추가하면서 한국이 39점이고 어우. 중국이 1점밖에 추가를 못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전체 결과 확인해 보시죠. 언급해 드렸다시피 8점 플러스 아 8점 마이너스 1 해서 7점을 추가로 가져갔고요. 누코마르 1등, 아이스 3등, 잭파티보 5등을 하게 되면서 총 10점 추가, 31점이 됐네요. 0점을 이거는. 추가했네요. 마이너스 2점과 플러스 2점. 그 0점이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33점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전체 누적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39, 33, 네. 31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 점수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일본도 끝까지 잘 따라붙으면서 점수 격차를 많이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끝까지 그렇습니다. 최선을 내주는 플레이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일본 팀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으로 진행됐었던 2021 TFT 아시안 챔피언십 모든 경기들이 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러면 인터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아, 무조건 들어봐야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우승! 우승!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과 감독 코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대한민국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TFT 대표팀의 감독 타요 감독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소감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경기를 선수들이 제일 열심히 했고 제일 잘했는데 선수들 인터뷰하는 게 낫지 않나? 좀 이런 부끄러울 정도로 선수들이 너무 잘해 줘가지고. 그러면 감독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네, 매치. 아 감독님 의견은 나중에 듣고요. 마지막에 듣죠. 마지막에. 네, 마지막 네. 매치에서 더블 스코어 찬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용족을 플레이했습니다. 두니준이 선수 소감 어떠신가요? 아 진짜 너무 진짜 지금.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오~ 마지막까지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처음 사실 첫 경기에 제가 8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팀의 민폐가 되는 게 아닌가. 전날도 다 같이 잘해줬는데 제가 혼자서 오늘 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간 시작이 엄청 중요했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엄청 미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 판에 이제 골픽이랑
그 엠돈이랑 사선이가 다 같이 잘해줘서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켜줘서 마지막에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뭐 끝까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좀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승부욕에 불타는 모습 정말 멋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뭐 8차선 선수도 사실 그 마지막 매치에서 좀 아쉽게 7위를 하긴 했지만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번 대회 치르신 소감 좀 한번 말씀해주시죠. 아 이게 이번 대회에서 폼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진짜 많이 좀 한국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진짜 우승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들 고생하셔가지고 너무 해설도 열심히 해주시고 감독님, 코치님도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선수분들 그래가지고 진짜 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뭔가 그 단합됨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훈훈하게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모습이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8차선 선수가 중간중간에 위기 상황에 점수를 확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아, 그랬었죠. 네, 그래서 뭐 극과 극의 장면들이 있었지만 이런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경기가 재밌게 흘러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면 슬리퍼 광고는 하나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엠돈. 아, 엠돈 네. 선수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아, 네, 정말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 같이 진짜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전력 분석도 하고, 이제 뭐 피드백도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 제가 머리에 황금색으로 칠하고, 이제 등이 창고에 들어갔거든요. 예. 아, 그 전략이 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전략이 네.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네, 네. 아, 저는 인정, 인정. 아,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어요. 두 명이 사기로 했는데 왜 세 명이 사냐고.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엠돈, 누가 봐도 엠돈이었던 아래서 딩구가 띵 하고 튀어나온 순간. 아, 맞죠, 맞죠. 예.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 뭐, 골픽 선수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좀 뿌듯한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아, 일단 뭐 뽑혀서 나간 거지만 진짜 책임감을 느끼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라이크라는 클랜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스크림도 도와주시고 우리 감독님 그리고 코치님 다 너무 감사드리고 선수분들이 진짜 다 제 역할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선수분들과 치어리더분들 둘 중에 좀 고르라면 누굴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선수분들이죠. 아니 아까 계속 치어리더분 아, 영상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거 봤거든요. 네, 아까 네. 난리가 났던데요? 네, 뭐 이번 대회 또 골픽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순방을 100%로 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그 기량을 네네. 뽐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팀적으로 진짜 든든한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소감에 감코진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있었습니다. 약간 아,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네네. 짧게 있었습니다. 얘기하셨나요? 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타이어 감독님이 그 물적 지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와. 항상 이제 배고픔 없이 아~ 널널한 환경에서 네. 항상 그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이 아니라 거의 구단주인데요. 네, 그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구단주님, 타이어 구단주님, 어 감독을 아, 같이 예. 겸임하고 계셨네요. 일단 우승하셨고 선수들이 이야기를 좀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회를 치르시면서 느끼신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되게 부족한 감독이고 사실 크게 기여한 게 없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해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또 아프리카 TV 그리고 라이엇 저 너무 감사하고 중계진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이렇게 소중한 기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선수도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막 두니준이 선수 그 막 골픽이 엠돈 그다음 팔차도 진짜 너무 네 명 다 연습 꾸준히 하고 너무 고생했거든요. 아... 진짜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다고 진짜 선수들이 제일 고생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아, 근데 이렇게 결국 마무리하는 네. 분위기로 멘트를 치시면 제가 쪼에피롱한테 네. 다시 물어보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똑같은 느낌을 받은 게 이하동문입니다. 네. 이하동문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하동문 하기 전에 저는 타요 감독님 구단주가 네. 왠지 마지막 멘트의 느낌을 내서 다음에 안 하려고 빼는 것이 아닌가. 아 다음 감독은 쪼에피롱입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네. 봤을 때 여기서 계약을 맺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차기 감독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쪼에피롱 코치 아 가장 중요한 아, 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회 치르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저는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선수분들이 다 했습니다. 저는 진짜 한 것도 없고 그냥 진짜 감독님 그리고 선수분들이 진짜 다 하지 않았나? 예. 저는 이 자리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코치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감독이 없어져야 그 감독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약간 그 그런 뭔가... 욕심이 있습니까? 감독 욕심? 아, 저는 약간 선수 욕심도 있고 뭐 감독 욕심도 있고 해설 욕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자리 조심하십시오. 아, 이거 다 조심해야 되겠네. 임성춘 네. 컷 지켜버리겠다. 네, 타욕 컷, 뭐 이 8차선 컷 다 노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조심해야겠는데요. 네. 칼피론 코치가 저렇게 얘기해도 아마 지금 승부욕에 불타고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선수로서도 멋진 경기 가장 욕심내는 게 아마 선수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 참가하고 싶을 텐데 전체적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너무 멋졌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우승 순간을 함께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타이오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시청자분들 이렇게 그 이틀 동안의 경기 또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는데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멋진 경기와 또 운영을 보여주신 감독, 코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4명의 선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우승 아주 각별하게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아, 근데 저희가 이벤트성 대회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 뭔가 그 저에게 그 애국심이 좀 갑자기 예. 심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초청전이라는 걸 처음부터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의 마음가짐은 달랐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 무찔러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임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선수들이 대하는 자세도 진지했고 네.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중일 모두요. 그렇죠.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걸 또 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또 한 팀이 된 느낌으로 이번 대회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고요. 네. 처음으로 이제 한중일 TFT 최강자들을 좀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대회를 좀 치열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즐기셨다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앞으로 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TFT 아시안 챔피언십 대한민국의 우승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춘, 신정민 해설과 함께했고요. 전 최민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T 운명 글로벌 챔피언십에 챔피언으로 등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며칠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문제점이 뭔지. 아, 이거 일부러 끝 배치 딱 봐도 저기 할 것 같아가지고. 아, 폼이 너무 안 좋은데 진짜 내가 봐도.